안녕하세요. 리뉴얼 PC 온라인 사업부 우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부 막내. 이것도 진짜 혜택 중에 혜택인데요. 바로 마우스, 키보드, 장패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명, 두 명, 다섯 분이 아닌 본체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가져가셔야겠죠? 네,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네, 뻥 맞습니다. 먹고 알 네. 먹고 방송 시작부터 방송 종료까지 라이브 방송 중에 구매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저희가 증정해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베스킨라빈스를 네. 정말 좋아하는데요. 베스킨라빈스 쏘리와 1.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뉴얼 PC 우리 용백 씨가 네.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 리, 다시, 뉴, 새롭게 올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뜻에서 브랜드명이 탄생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리뉴얼 PC는 대기업, 관공서, 기업체에서 나온 중고 컴퓨터 및 노트북들을 고가의 입찰 정책으로 매입을 한뒤 저희 전문 엔지니어들의 부품성 테스트를 거치고 A급 제품들로만 선별해서 조립 및 도색 작업을 완료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리뉴얼 PC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죠? 저희 다들 아시는 브랜드 응. 이마트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네, 영등포, 킨텍스, 그리고 연수점에 지금 입점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로 입점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가 제 앞에 딱 나타나 있는데, 너무 작고 이쁘지 않습니까? 아, 컬러감이 진짜 블랙이잖아요. 네. 그 시크한 매력이 저한테 지금 다가왔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네, 슬림하잖아요. 네, 얼마나 실리는 거 좋아. 좋아하시는 많죠. 네. 그리고 집안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 우리 구성은 좀 작다 하시는 분들, 우리 슬림형 사무용 PC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림보다는 아니지만 그냥 미들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케이스 네, 제가 됐다라는 거. 또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뭐 어디까지 돼요? 게임! 네. 롤, 서든, 아 진짜요? 네, 던전 앤 파이터 웬만한 게임 다 가능하는데 안 되는 게임 있어요. 아, 안 되는 게임 네, 있어요? 우리 299,000원짜리 너무 좋은 본체지만 안 되는 게임 있습니다. 뭐예요? 아, 배틀그라운드. 너무 아쉽죠. 배틀그라운드 요즘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FPS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뭐 업무도 보고 나는 롤을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여드려야죠, 팀장님. 스킬? 아, 스킬 말고. 아, 옵션? 아, 그럼요, 옵션. 아, 옵션 보여주셔야죠. 아, 옵션 중요하잖아요, 옵션. 네. 아, 매우 높음 지금 저희 최고. 매우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이에요. 네. 높음. 지금 여러분들 299,000원에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번 구성으로 매우 높음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이제 옵션 종료해주시고 아, 네네.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미니언 나오면은 네. 제가 한번 싸우는 모습. 네, 미니언 나오기 전에 한번 스킬 한번 아, 보여주세요. 스킬이요? 아,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순간이동하거든요. 잘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네. 쫑! 이 게이밍 조립 PC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용 게이밍 PC를 559,000원에 저희가 구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구성 설명하기에 앞서 이 케이스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원하시잖아요. 집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장식까지는 아니지만 게임하시라고 화이트 색상으로 가져왔고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또 배틀그라운드가 잘 시연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죠. 봐야겠죠? 네. 잘하세요, 팀장님. 제가 롤은 못하지만 배틀그라운드 어디서 총좀 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예비군도 끝난 지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쏠 데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돈님 3번 구매했습니다. 파이팅.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웃어주세요, 팀장님. 밝게. 아, 그리고 선칠님 저도 구매했습니다. 선물 꼭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합니다. 정확히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정확히 와,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죠? 네. 저 진짜 이 회사에서 정말 조용하고 좀
이렇게 아무 말 잘 못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제 성격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계신 분들 이렇게 용백 씨도 여기 계시고. 아, 저 있어요? 용백 씨 여기 계시고. 아, 저 때리는 거예요? 네, 아니 죄송해요. 게임이라서. 어? 혹시 뭐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다고? 아, 사장님 어디 계신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우리 대표님 저기 올라가 계시네요. 뛰어가서 제가 대표님 잡아오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여기 올라가 계시잖아요. 와, 잠시만요. 정상에 계시네요, 정말. 네, 대표님. 대표님 뭐 하세요 여기서? 아, 지금 이제 네. 사무 보고. 네, 사무 보고 네. 저희한테 네, 또 어제 훈계하시고 여기 사과를 준비하셨어요. 아, 사과. 네. 병 주고 약 주고 네, 오늘 맞습니다. 맛있는 거 좀 먹고. 네, 대표님 오늘 어디 가실지 핑 찍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아, 또 대표님 또 보호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네. 직원들의 의무가 대표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거든요. 대표님 제가 맡겠습니다. 게임캉스 제가 하고 있지만 집에서 못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게임 접속하셔가지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즐기냐? 이게 보이시죠? 여기 바다. 바다 보이고. 바다 보고, 산도 보고. 네. 이게 우리 집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한번 상상의 나래도 펼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이빙. 네. 다이빙.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인가요? 여러분들 부트캠프 아시나요? 부트캠프. 어쨌든 그냥 캠핑장? 캠핑? 네, 캠핑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아. 자. 날아갑니다, 여러분. 와, 지금 이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시원해요. 네, 아, 너무 차갑다. 오늘 너무 춥다. 아, 추워요? 바다도 보이죠? 네. 산도 보이고. 어, 같이 뛰신 분들 안녕. 아, 지금 인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빠가지고. 아, 저분 우리 회사 직원일 거예요. 아, 네. 혹시 아까 대표님 아닌가요? 대표님 저보다 아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랑 같이 부트캠프. 어, 우리 직원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제가 이거 싹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몇 명이 떨어지는지 안 보여요. 네, 아,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난리 부르스거든요. 부르부르 난리스. 그, 아시죠? 이게 게임 그 방송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네. 가져오고, 네, 네. 가져오고. 네. 자, 여기서도 가져오고. 네. 뭘 자, 되게 많이. 주웠죠? 주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죽는 걸 잘해요. 여러분들도 컴퓨터 오늘 꼭 주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네. 이런 혜택에 이런 가격, 이런 스펙, 가성비 값 없죠. 어디니까 가능하다? 리뉴얼 PC. 아, 그죠. 리뉴얼 PC니까 네. 가능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대기업 남부럽지 않는 AS. 아, 그럼요. AS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아,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자, 뛰어갑니다. 공격 진영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갑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뚝배기도 예쁘고 총도 예쁘고 네. 게임도 자. 예쁘고 다 예뻐요 지금. 자. 아, 그리고 본체도 예쁘고. 그럼요, 그럼요. 네. 아, 팀장님도 너무... 잘생겼고. 아유, 아유. 그럼 네. 미의 기준은 저희 용백 씨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다는 거. 아, 지금 이제 좀 싸우는 걸 보고. 아아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네. 꼴등은 아니네요. 아, 네, 저희 순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74위 했습니다. 몇 명 중에 보여드릴게요? 98명 중에. 아. 이거, 여러분, 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98명 중에 74등 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끝나고, 오늘만 네. 네, 지나시고, 토요일, 일요일. 행복하게. 행복하게 저희 리뉴얼 PC와 오늘 자정까지 구매하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행복하게 오늘, 보내셔야죠. 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퇴근하고 행복하게. 보낼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용백 씨도 꼭 행복하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저희 네. 리뉴얼 PC하고 함께 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리뉴얼 PC의 막내 김용배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이쪽 뒤에 보시면 포트가 너무 많죠? 네. 근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보드랑 마우스 USB를 이 USB 포트에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모니터선 저희는 듀얼 모니터라서 네. 두 개를 꽂겠습니다. 두 개요? 네. 아, 또 이거 하나 쓰신 분들은 네, 하나만 꽂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아, 네. 두 개라서 두 개 이렇게 하나씩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선. 네. 아, 마지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게임 하려면 아,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인터넷선. 인터넷선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선 장착. 장착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파워선 딱 장착. 하고 전원 딱 넣고.